지금 조금 전에 들으신 그 말씀대로 그 나성교회의 정동석 목사님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사이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그렇게 아주 강해로다가 설교하셔서 아주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주님의 알파와 오메가가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나성교회의 발전과 무궁무진한 주님의 은혜가 곁들기를 빌면서 이만 서먼 다이제스트 마치겠습니다. 이선준입니다. God bless you all. Thank you.